요즘 남해안에서는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여름 전어잡이가 한창입니다. 가을 전어에 비해 담백하고 뼈가 연해 횟감으로 인기라고 합니다. 이상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른 아침 순천만 앞바다로 전어잡이 배들이 모여듭니다. 그물을 걷어 올리자 살이 통통하게 오른 전어가 쉴 새 없이 올라옵니다. 수온이 오르면서 난류성 어종인 전어 어장이 예년보다 보름 일찍 형성됐습니다. 한 번 조업에 100kg도 걷든 어느새 어창이 전어로 가득 찼습니다. 어획량은 예년보다 수확이 좋은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름 전어는 식감이 좋고 뼈가 부드러워 회로 먹기 좋습니다. 회무침의 고소한 맛이 일품인 구이까지 한상 가득 차려진 전어 요리가 입맛에 사로잡습니다. 전어구이가 기름기도 적당하고 고소하고 너무 맛있고 회무침은 이제 회무침대로 새콤달콤하니 맛이 있어요. 전어 먹으러 또 오고 싶어요. 어민과 함께 바다에 나가 전어를 직접 잡아보는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잡는 재미에 먹는 재미까지 더한 여름 전어가 관광객들의 발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